열이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우리 주변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. 뜨거운 국에 세 숟가락을 담가 놓으면 열이 이동하여 손잡이까지 뜨거워져요. 추운 겨울에 핫팩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차가운 손을 넣으면 핫팩의 열이 전달돼 손이 따뜻해져요. 요리할 때 냄비의 밑에서만 불이 나오지만 냄비 속에서 열이 이동하며 물 전체가 뜨거워져요.